안녕하세요, 리얼리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윈도우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모니터 레안텍 Q2775CE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작년 8월 정도에 쿠팡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 사용하다 보니까 가성비 하나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맥북 프로와 4K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메인 작업 환경이 따로 있고 이 제품은 정말 딱 사무용 목적으로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알아보다가 구매한 모니터예요. 웹서핑이랑 오피스 문서 작업하고 일부 윈도우에서만 구동되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모니터를 구매할 때 디자인이나 해상도, 크기, 브랜드 이렇게 생각해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정했던 고려 사항들은 첫 번째, 27인치 크기의 IPS 패널일 것. 두 번째, FHD가 아닌 QHD 해상도일 것. 세 번째, 주사율은 최소 60Hz만 넘어가면 됐고, 네 번째, 데스크탑에 연결하는 만큼 내장 스피커가 달려 있을 것. 사운드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나오면 통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딱 20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 대충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알아봤었고, 여러 중소기업에 제품들이 있었지만 레안텍이 다른 종류의 모니터들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을 받는 것 같아서 레안텍 모니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사용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딱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정말 가성비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모니터 한 대 장만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좋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적당한 크기에 화면만 멀쩡히 나오면 되고 가격 저렴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알아본다면 딱 어울리는 모니터인 것 같아요. 베젤 프레임에 이너 베젤까지 있어서 슬림하다고 할 수는 없는 디자인인데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은 크게 없었고 제가 27인치를 고른 이유는 이 책상 자체가 가로 1000mm 100cm 사이즈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1200mm 테이블에서 32인치는 너무 큰 느낌이 있고 또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가격은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1200보다 더 작은 사이즈니까 27인치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IPS 패널이라서 시야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해상도인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화면을 양쪽으로 분할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FHD 해상도로 하면 화면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스크롤이 생겨서 조금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꼭 QHD가 필요했는데 FHD와 QHD는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QHD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괜찮은 선택이었고 주사율은 이게 75Hz를 지원하는데 제가 게임을 할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60만 돼도 괜찮았어요. 만약 게이밍 가성비 모니터를 알아본다면 QHD 말고 Full HD 해상도에 주사율이 144 이상을 지원하는 모델들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사운드는 2W 스피커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좋은 사운드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냥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실제로 이걸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피커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뽑기 운이 조금 있어요. 저는 개봉하자마자 무결점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행히 양품이 왔는데 불량 화소가 가끔 몇 개씩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AS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매끄러운 AS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다른 조건들이 제가 찾던 조건과 정말 부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까지 괜찮아서 구매한 거고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기타 다른 특징들도 꽤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모니터 스탠드에 무선 충전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마이크로 5핀이랑 USB-C 포트가 모두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모니터에 무선 충전 패드가 달려있는 건 처음 봐서 조금 신기했고요. 그리고 예상밖에 프리싱크, G싱크 지원하고 아이케어와 관련된 설정 값들도 있더라고요. 또 색 재현율이나 응답 속도도 나쁘지 않고
후면에 배사홀 있어서 모니터함 거치도 가능합니다. 이걸로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할 거라면 당연히 추천하기는 어렵고, 저처럼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사용할 목적, 가볍게 사용하지만 문서 작업을 하면서 좀 QHD, 화면 생산성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고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괜찮은 모델입니다. 모니터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메이저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사면 좋지만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가격이 저렴한데 화질 좋고 디자인 예쁘고 불량 없고 AS 잘 되고 이런 제품은 없어요.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제가 QHD 해상도와 가격 등의 몇 가지 기준점을 잡고 이 모니터를 알아본 것처럼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현재 시점에서 필요에 맞는 모니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